지금 좀 어떠셔? 많이 나아지셨어요. 근데 할머니 병원비 때문에 돈을 못 내갖고.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냐? 공과금 내려고? 네. 일하고 받은 돈이 너무 적다 보니까 잠시 나쁜 마음을 먹었었나 봐요. 할머니 다치신 거 아이셔도 왜 말 안 했냐? 맨날 아저씨한테 신세만 지는데 너무 죄송해서. 그게 신세인 줄 아는 놈이 몰래 돈을 가져가? 그거 도둑질인지 몰라 너? 잘못했습니다. 아, 저기 엄마, 혹시 부엌 찬장에서 돈 못 보셨어요? 찬장에서? 무슨 돈? 영수가 새벽에 거기다 돈을 도로 넣어놨다 그러더라고요. 뭐야? 가봐라. 네. 어머나 세상에. 있냐? 네, 어머니. 그대로 있네요. 돈 욕심이 나서 가져가긴 했는데 차마 들고 나가진 못한 모양이네. 그렇지, 너? 장부에 넣어놓으려고 했는데 아줌마가 장부에 어디다 주셨는지 몰라서요. 영수가 돈에 손을 댄 건 잘못이지만 그래도 돈을 쓴 건 아니니까 용서해 주세요, 아버지. 돈을 안 쓴 게 중요해? 네가 그 돈에 손을 댔다는 건 이미 나쁜 마음을 먹었었다는 거요. 죄송합니다. 너한테 정말 실망이다. 여름 내내 고생하겠구나. 그래, 정복이 도와줘서 이 할미가 고맙다, 영수야. 어른들이 몰라줘서 미안하고. 할머니. 내가 애들 돌본다고 말만 하고 다녔나 봐.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도 모르고. 영순의 수도세하고 전기세 자동이체 해놔요, 당신. 애들 저녁 차려줘. 배고프겠어. 알았어요. 그러니까 한 동네에서 소년 소녀 가장들 한 명씩만 도와줘도 밥 굶고 학교 못 다니는 애들 없을 거라니까. 그런 애들이 몇 명이나 되는디? 아유, 몇만 명은 된다 그러더라고요. 어, 그렇게나 많어? 아, 그래. 내가 그 장돌배기 시절에 다녀보니까 진짜 혜택 못 받는 애들 말이야. 구석구석에 엄청 많더라고. 그래, 그저 부녀회에서도 이거 정기적으로 후원하기로 했다는데 우리 청년회도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번 달에 청년의 기금 적자라고 하잖요. 야, 남아도는 돈으로 후원하다 생각하면 절대 못해. 우리가 서로 조금씩 출연을 해야지. 우리한테는 적은 돈이지만 그 애들한테는 정말 큰 돈이거든. 야, 가만 있어봐. 그럼 이건 우리 순호부터 내야 되겠는데? 아, 영수가 일은 장정 몫으로 했는데 품삯은 지우 절반밖에 안 줬잖냐. 내 그 소리 나올 줄 알았다. 하여간에 나만 봉이라니까. 아, 그러니까 네가 봉시잖아. 봉봉봉봉. 봉봉봉봉. 그래, 너 봉시하자. 그래, 그래, 그래. 네. 팍, 네, 팍. 빨리 나와요. 잘생긴 오빠. 내가 그러려고 그랬는데 너도 그려?
와, 형. 아, 많이 쌌다. 영수야, 이제 그만 가야지. 할머니 기다리신다. 네. 영수야, 전부 다 된 거야? 네. 이제 떠나라고요. 아, 근데 이거 뭐예요? 아, 나야 뭐 죽게 고추밖에 없잖아. 그래, 그 고추는 여름 내내 비바람 이겨낸 꿋꿋하게 자란 고추야, 우리 영수같이. 고맙습니다. 야, 이 생명이 이제 줄게 이거밖에 없어. 미안하다. 앞으로 아저씨가 농사 지으면 집으로 보내줄게. 자주 놀러오고. 네, 아저씨. 아, 그나저나 이렇게 많은 걸 다 가져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. 아, 저기 선아 아빠가 영수 집까지 태워다 주기로 했어. 차 갖고 올 거야. 쪽박이 너, 현수한테 뭐 할 말 없어? 알았어. 미안해, 형. 이제부터 맨날 형이라 부를게. 와, 현수 웃는 거 처음 본다. 완전 살인미손데? 자, 주세요.